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벨레미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발레미입니다. 아우, 이제 발레미입니까? 네, 발레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오늘은 빅펀트. 스쿼트. 아, 스쿼트. 스쿼트를 오케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어제 동영상 보고 네. 처음 봤는데 네. 얘한테 꿀도 빨라고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처음 해보는 스쿼트 해보시죠. 웃지 마라. 안 웃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스쿼트 할 때 제일 처음 이제 중요한 거는 손의 위치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손의 위치를 신경을 안 쓰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손의 위치. 왜냐면 손의 위치에 따라서 등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 등이 전혀 수축되지 않고 이제 아무런 등의 지지가 안 생기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무거워지면 등에 힘이 없으니까 수그러지던가 아니면 꺾여서 앉아버리던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가능한 한 좁게 잡던가 아니면 등을 최대한 이렇게 수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을 수축?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잡고 최대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등을 한번 찍어주세요. 등을 최대한 이렇게 수축시켜요. 수축. 수축. 그래서 오히려 이 바벨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몸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손에 그래서 등을 최대한 쪼을 수 있는 만큼 쪼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등이 이렇게 수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손은 바벨이 몸에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강하게 몸쪽으로 바벨을 당겨주게 됩니다. 아, 몸쪽으로 당겨? 그렇지. 몸쪽으로 당겨주면 등이 강하게 수축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허리는 펴고 자연스럽게 서봐. 그냥 편안하게 서봐. 오케이. 지금 중립 상태. 그때 이제 여기서 배에 힘 주고 호흡 꽉 잠그고 그 다음에 무릎이 바깥쪽으로 아니 발끝은 그냥 편한 대로 쓰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그럼 무릎을 살짝 벌려봐봐. 그치. 그 벌린 그 사이로 몸이 쑥 들어간다 생각하고 앉아봐봐. 오케이. 그렇게 앉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아치가 되지 않게끔 배에다 힘을 줘야 됩니다. 배에 힘 빠지는 순간 허리가 아치가 되고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앉아보십시오. 앉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에 손을 민다? 내 손을 밀어. 밀면서 일어나봐봐. 내 손을 밀면서 일어나봐봐. 오케이. 그런 식으로 뒤로 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배에 힘 좀 많이 있는데? 어? 배에 힘 다시 주고 오케이. 앉고 오케이. 아니 그건 너무 과한 웨이브야. 살짝만 어쨌든 위로 일어나야 되잖아. 오케이. 지금 좋았어.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손의 위치를 잡고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 뭔가 했잖아. 아니 그냥 들어가 봐. 발을 강하게 몸쪽으로 수축을 시켜주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배에다가 힘을 주고 허리에는 꺾지 말고 그 다음에 무릎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그 사이로 몸통이 쑥 들어간다 생각하고 앉으면 네 완벽하죠. 그러고 일어나고 배에다 힘을 가득 주고 앉고 그 배에 힘을 폭발시키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지면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에 힘이 잔뜩 긴장이 되고 이렇게 벌어진 무릎 사이로 이제 내 몸통이 쑥 들어갔다가 배에 힘을 줘서 배에 힘으로 올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발은 지면을 이렇게 찢는 듯이 펴고 배에 힘을 배안 보이세요?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로 내가 들어갔다가 이 배로 무릎을 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발 전체로 누르고 일어나는 거고 발 앞꿈치로 밀거나 너무 뒤꿈치로 밀거나 하면 잘못된 겁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하는 많이 실수가 발 앞꿈치로 스쿼트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밀고 올라오는데 이러면 무릎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발 전체를 땅을 누르고 발 전체로 앉았다가 발 전체를 밀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약간 발끝을 이제 만약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는 발끝을 한 30도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고 앉아주시고 그리고 앉아보세요. 앉았을 때 지금 무릎과 발끝이 가는 라인이 일치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지금 딱 무릎과 발끝의 라인이 일치하죠. 근데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리려고 노력해야 엉덩이 근육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아까 처음에 계속 이렇게 발을 땅으로 찢어라 했던 이유가 발끝을 아니 무릎끝을 조금 더 발끝보다 보내려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스쿼트를 할 때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 느낌?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네 옆에 가면요 네 이게 뭐랄까 컨벤셔널 한다고 하나? 네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 무릎이 네. 되게 찢기고 아픈 느낌인데 그쵸 그러니까 아까 영희가 말했듯이 다리를 찢으면서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하니까 안쪽에랑 더 많은 자극을 그쵸. 안쪽 다리까지 개입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중량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다리를 찢음으로써 배가 어떻게 되죠? 배 힘이 더 많이 들어가지 그쵸 배가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뭔가 배가 다리에 얹히는 느낌이 나죠 그치 그치 그리고 잘한다 그리고 그 배로 배로 민다는 느낌 그쵸 배로 민다는 느낌 맞아 배에 복압이 가득 채워져서 그 배로 배로 밀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 그걸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갈 때 천천히 최대한 무게를 받아주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받았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오케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천천히 받았다가 오케이 일어납니다 배에 힘이 빠지죠 내려가면서 지금 배에 힘을 꽉 잡고 오케이 지금 힘 좀 빠졌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러닝화를 신고 있는데 이게 조금 쿠션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